저번 시간에는 제가 못 쳤던 샷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상대 프로님이 잘 친 샷들을 배워보고 싶어요. 잘 쳤다고 하기는 그렇고 편한 배열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들어가준 게 많아요. 한번 해볼까요? 네. 이러면 뭐 지금 한 바퀴 돌려야죠. 와, 이걸 직접 누리나요? 옆 돌리기? 와, 대단합니다. 또 나오네, 또 나와. 이게 시즌 1, 2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. 그거를 응용해서 친 볼이에요. 한번 되짚어 볼까요? 이게 기울기 한 칸일 때 써먹는 형태인데 1, 2, 3, 4, 5, 6 네.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냐면 도착이 1, 2, 3, 4, 5, 6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저 기울기 한 칸일 때. 네. 그러면 반 두께 2시.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1, 2에 걸려 있잖아요. 차도 지금 1, 2에 걸려 있어요. 근데 이 상황이 대회전을 치고 싶었는데 원래는 시합 때 보면 대회전을 칠 수도 있잖아요. 네. 붙어 있으니까. 근데 테이블이 좀 미끄러웠어요. 아. 그래서 대회전은 못 칠 것 같아요. 미끄러우니까 여기서 회전이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시도를 했는데 득점이 됐죠. 네. 지금 보세요. 터치는 무조건 그렇게 가야 돼요. 네. 근데 저도 못 칠 수도 있어요, 이거는. 여기다가 그대로 얹혀놓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요. 아, 저도 그러잖아, 지금 봐봐. 어, 맞았네. 맞았네요. 안 맞을 줄 알았어요. 맞아버렸어요.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그냥 앞으로 터치만 해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.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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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아, 이 정도는 맞은 거야. 이 정도 맞은 거야. 왜 그러냐면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시합 때 네. 이 정도 힘 배합으로 해서 맞으면 포지션이어서 난 좋고 아. 안 맞으면 이렇게 지금도 약간 응, 어렵잖아. 이거 다음 사람 이거 이제 피곤하지. 이거. 네. 이 의도로 친 거야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지금 보여주는 집중력도 정말 단단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상대 선수. 뱅크샷 부드럽게 두 뱅크 걸렸어요. 와, 좋아요. 이건 이제 그래도 좀 파이브 앤 아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상 되게 공 칠만한 공이 좀 없었어요. 앞돌리기를 쳐도 되고 제가 이걸 치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저기 내 출발을 먼저 해놔. 이렇게 코너로. 네. 그러면 한 60, 한 2 정도? 되죠? 한 60이? 출발이? 그러면 도착이 아까 50, 60 이 정도란 말이야. 코너로. 코너에 어차피 맞고 나올 거니까요. 여기야. 저렇게 연결을 하면 자 여기서 옮기는 거야. 이대로 평행이동으로. 그러면 지금 어디에 걸려있어? 저기 한 반포인트 그죠? 반포인트고 여기 3쿠션 위치가 여기가 진짜요? 응. 파이브 앤 아프요? 응. 50? 50 치는 거 이제 50에 걸려있잖아 이렇게 50에 걸려있죠. 아. 그럼 지금 62에서 뭐 한 12, 13 뭐 이 정도 치는 거죠. 딱 치면 50에 걸려있어서 파! 파르시도 맞추잖아 바로. 오.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니까. 오. 이거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. 네. 제가 안 쳐봐도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딱 연습을 좀 해놓으면 이렇게 라인 찾기가 편하다. 다른 시스템도 많이 있는데 그냥 내가 치는 공에 연결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. 방금 엄청 베스트 샷들 많이 배웠는데 다음 시합 때는 연습해가지고 제가 다 득점하도록 하겠습니다. 베스트 30에 꼭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